지금 본인도 그랬지만 아들도 상당히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양녕대군의 딸이 있어요. 이구지라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혼했었는데, 이 사람의 그 노비하고 또 이렇게 정을 나눠서 또 딸을 낳는데, 이게 또 다른 평민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건좀 빼고,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이 평민하고 천민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인데, 누군가 여자 종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을 나눠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걔는 종이, 그 노비 신분인데, 어찌됐든 왕족이 신분이 누군가하고 결혼이 아니고 정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하면 왕의 핏줄이 들어간 거가 돼가지고 얘는 왕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민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찌됐든 그런 문제 당사자로서 이구지는 또 왕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데, 이거는 남자라면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여자였기 때문에 또 죽게 되는 이런 거, 조선시대의 한 단면을 좀볼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좀큰 사건만 이렇게 놨는데, 이거 좀 놔두고, 여기 보면 불륜관계는 아닌데, 신라시대 때도 한번 이렇게 보면 김유신 장군의 그 동생이 보이 문희가 있었는데, 그 많이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문희라는 여동 이 동생이 이제 더 어린 동생인데, 그 보이가 꿈속에서 토함산 위에서 저기 오줌을 쌌는데, 이게 경주를 다함그 저기 잠기게 해가지고 이 동생이 나한테 팔으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었다가, 김유신하고 여기 김춘추는 친구 사이여가지고 축구하다가 뭐 옷자락을 밟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꾸며주게 했는데, 여기서 김문희가 꾸며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김유신의 여동 그 동생이 김춘추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서 낳은 게 지소부인인데요. 이 사람이 묘하게도 김유신의 그 환갑잔치 때이 무열왕이, 김춘추가 자기네가 딴 이, 난이 딸을 김유신한테 줘요. 그래서 김유신이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김유신의 그 역사, 그이 사람의 이력에 보면은 조카이자 부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김원술이라고 하는 화랑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언니도 또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난게 요석공주인데, 이 사람이 원효대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설총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얽히고 설키인 거가 여간이 아니죠. 그래서 요 사이에 난게 김원술이고, 우리 또 삼국사기에 나오죠. 그 당나라하고 싸울 때 갔다가 패전했다가 뭐 이런 사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언니하고 난게 요석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남자가 또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딸 둘이 있는데, 무열왕이 딸을 낳아서 이 문무왕이, 무열왕이 이제 그 작은 동생하고 난그 문무왕이 있는데, 여기에 또 부인이 둘이 있는데, 이 부인 둘은 이 김선품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리 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요리 빼놨는데, 이 둘은 또이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막 세트로 가는 느낌. 그런데 요둘 사이에서 신문왕이 있고 소명태자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더 장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녀가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둘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일찍. 그러니까는 요 소명태자가 요렇게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소명태자가 죽으니까 이게 또 요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골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골품이라는 말 자체가 뼈 고래다가 예, 진짜 뼈냐, 우리 뭐 진박이냐 이렇듯이, 예, 그래서 그 뼈대에 대한 뭐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좀볼수 있고요. 최치원이라는 사람도 그 열받아서 산으로 들어가고 했던 것이, 이 진골에 들어갈 수 없었던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한계를 이제 못 넘어서 그러한 슬픈 사연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뭐 걸치는 게 매우 복잡한데, 복잡한 건 넘어가고요. 조선시대로 와서 보면, 스캔들 한두 개만 좀 보면,
왜냐하면 왕실에서도 스캔들 때문에 왕조가 망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가고, 숙종 때 장희빈이나 인현왕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조작된 거. 인현왕후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장희빈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런 구조 속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사실은 숙종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은 누군가가 하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누구는 거기서 승리자가 돼서 그나마 조금 좋은 이름을 얻고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보면은 다 조작된 그런 거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유기수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중기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안현강면 전라도 쪽에 있다가 오는 와중에 이 사람이 김여달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시장 딸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남편도 당연히 높은 이제 직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죄를 입게 돼야 된다면 모든 게 여자한테 책임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내가 그때는 이제 죽을 거냐 뭐 은장도 같은 것도 있고 뭐 하는데, 그 종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왔다가 가면 끝인데 뭐 그렇게 살 거였냐, 어떻게 좀잘 지금부터라도 한 살아보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양반 집 딸이니까 글도 많이 읽고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양반들도 그냥 술집에 가서 노는 어떤 감흥하고 누군가 모르게 모든 게 지식적으로 갖춰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더 사귀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때 걸려든 사람들이, 걸려들었다기보다 이제 서로 욕망이 맞았을 텐데, 영의정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또 관계를 냈는데, 영의정의 조카가 또 이쪽하고 또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의 남편이 또 요렇게 또 가서 일을 저지르고, 근데 이 사람의 조카도 또 가서 일을 저지르고, 제가 이제 황의정승 매우 그 청년 결, 저도 황의정승이 조상이지만 청백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전혀 사실하고는 다르고 부정과 부패가 매우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집 아들도 이렇게 관련돼 있고, 또 해주 판관이라고 관리에 또 관아에 가 관청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심지어는 요 노비하고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랬다가 이게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어떤 그 일반 사료 그뭐 어떤 이런 야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록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사람을 재판을 하는 과정에 세종 때죠. 그래서 이게 뭐 왕실도 막 나오고 뭐 이러니까는 왕이 끊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불어요, 계속. 너 누구랑 했나 이렇게 하는데, 부는 게 계속 막 덩치가 큰게 이렇게 나오니까는 끊고 얘 그냥 유배 보내서 대충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지는 경우가 한번 생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방지라고 하는 그 여자 반 남자 반인데,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남자이면 여자 남자이면서 그러니까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게 우리 실록 속에 두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조의 그 딸하고 정인지 하면 뭐 그때 거의 정권의 1인자, 2인자 하죠. 이 사람의 아들하고 이 세조하고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은 부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딸이 이순지라고, 여기는 이, 그 세종대왕의 그 공신이라고, 공신, 세종 때 공신이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의 딸이 요렇게 결혼해서 난요 아들하고 요렇게 이제 결혼한 상태였었는데, 세조의 다른 그, 저기 공주의 노비하고 또 요렇게 요 딸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자처럼 생겼는데 속은 남자인 뭐 이상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적군 될 때는, 이 여자한테 갈 때는 딸처럼 갔다가 거기서 막 잠자고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누가 검사하냐면 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돈에 가까운, 그러니까 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가서 네가 검사해봐라 그랬더니, 여기가 두 가지가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세조가
죽이기에는 또 자기네 친척하고 뭐 이렇게 얽혀있고 뭐 애매하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여기도 귀양 보내는 선에서 끝내요. 이게 어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교 질서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산이 그 깊숙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우동 때부터 이제 그 이때가 언제냐면 그 우리 그 저기 연산군 엄마 그 폐비윤 씨그 죽일 때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거의 1, 2년 상간에 같이 죽게 되는데, 이때는 유교 질서를 사회 속에 이제 성략적 질서를 깊숙이 넣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아주 강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아까 이동이라는 사람하고 어우동이 결혼했는데, 이동은 누구냐면 효령대군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종의 손자하고 또 이렇게 그 관계를 갖고,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가 애못 낳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소방맞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변론의 기회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역시 아까 유감동처럼 내 삶을 좀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많은 우리가 알듯이 재능 있고 얼굴 잘생겼고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 역시 왕족에다가 그 많은 어떤 지적인 것, 또 재능적인 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게 되죠, 지식인들이. 그랬는데 요 효령대군 또 세종이죠. 그다음에 여기 정종의 또 증손자하고도 또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요거는 왕족만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이때도 사례로 이제 한 사람이 요 이난이 그래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나름으로는 살리고 싶어서, 너가 그 재판받을 때 네가 지금까지 했던 애들을 다 불어라.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너도 봐줄 수 있을 거다. 저기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렇게 하고 남자들이 막그 줄기가 막 나오고 했는데, 남자들은 결국은 다 살아남고 어우동만 전격적으로 재판이 아주 심플하게 그 짧은 기간에 행해지고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요두 사람, 여기도 관리죠. 이렇게 해서의 딸인데, 이 엄마도 또 이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아들이, 어우동의 오빠가 엄마를 죽이죠. 그랬는데 그 엄마를 죽인 거를 요 어우동의 딸이 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또 걸리고, 뭐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게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에 많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 많은 것들은 가려지고 뭐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이 난잡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거, 우리 피라미드에 가서 뭔 글씨가 있어가지고 묘 속에 그 있어서 밝혀내고 보니까 요즘 것들은 다 그래 이런 말이 써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대에서 보면, 그 잣대로 보면은 어느 시대가 덜할 거 없이 그냥 우리 사는 일상의 역사는 똑같이 흘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뭐 특별히 더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없고요. 예, 뭐 나머지는 좀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왕비 쪽에 한번 보시면 세자빈 하면 부러울 게 없잖아요. 곧 남편이 왕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세자빈이 스캔들이 있었던 거, 내시하고 스캔들이 있었던 게, 방석의 부인이 이제 현빈유씨라고 있는데, 내시하고 이렇게 또 정을 나눠가지고 태조 때 쫓겨난 일이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며느리, 세종의 며느리가 이렇게 그 자꾸 자기하고 밤자리 안 하니까는 그 저기 요 애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그 문종이 자주 가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가지고 재를 술에다가 이렇게 좀 타고, 그다음에 뱀의 정액을 헝겊에 묻혀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거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게 걸려서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 요 순빈봉 씨, 여기는 음주가 좀 심하고 주사가 심해가지고 뭐술 먹고 나막 사람들 패고 뭐 이런 게좀 있어서 여기도 쫓겨나고요. 그러니까 세종의 며느리는 둘이나 쫓겨났죠. 그다음에
성종 부인 그 이게 이제 폐비윤 씨죠. 그다음에 숙종 부인 장희빈 아 인현아우가 한번 폐비된 적이 있죠. 근데 묘하게도 6월 1일 날이 생일인데 그 다음 날 폐비가 돼요. 그다음에 인현아우도 4월 23일 날이 생일인데 그 다음 날 폐비가 돼요. 그 전에 어떤 트러블이 이제 극한의 상황에 있었는데 묘하게도 생일이 그 다음이 걸친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있고 생일이고 뭐고 너는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왕비 영부인인데 주위에서 가만 안 놔두죠. 뭔가 이렇게 또 차려주고 선물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 반성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받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11.6 하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 묘하게 10월 26일 날 양녕대군이 이제 자기 큰아버지의 애첩을 또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세종대왕의 며느리 문종의 부인이 또 이렇게 쫓겨나는 날이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거는 저희 11.6 박정희 저격 사건이 있었고요. 더큰 사건이 있었죠. 1909년, 그러니까 1910년이 한일합방이었는데 이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도 10월 26일이에요. 그래서 묘하게도 날짜가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겹치는가 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때는 음력이 아니었었나요? 맞습니다. 양력. 예. 그렇게 앞에 있는 건다 음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날짜가 똑같아서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 문종도 역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냐면 문종도 이렇게 누나가 있었고 이렇게 그다 결혼하고 했었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종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급격히 빠른 시간 안에 3년 안에 이렇게 죽게 되는. 요거는 뭐냐면 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경복궁이라는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풍수적인 이제 어떤 논란에 들어가게 됐죠. 이런 건데도 경복궁이 좋은 거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해요. 세조하고 이렇게 정의왕후 사이에서는 원래는 의경세자하고 이렇게 소양후 인수대비죠.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20살에 일찍 죽게 되니까 이제 세조가 굉장히 그 사랑했던 아들인데 죽게 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인 애종한테 그 왕권이 넘어갔는데 애종이 1년 2개월 만에 그 발에 병이 도져가지고 죽게 되죠. 그런데 그때 왕비가 원래 장순왕후에서 첫 번째 왕비가 있었는데 17살에 죽게 돼요. 근데 그 아들도 인성대군이 있었는데 4살, 그러니까 바로 죽게 됐어요. 이거는 즉위하기 전에. 근데 즉위한 후에 안순왕후하고 결혼한 건데, 요게 제한대군이 이때 났어요. 근데 애종이 바로 죽다 보니까, 여기는 60살로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애종이 죽을 당시에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종의, 아들이, 아니, 성종이 그때 12살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왕의 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공해왕후가 19살에 죽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살아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부인이 한 명의 딸이에요. 그런데 한 명의 딸이 먼저 죽은 상태였고 이게 없었는데 그럼 요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이 시점에 성종의 부인이 또한 명의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명의가 요렇게 그 위에 왕대비 대비하고의 결탁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이쪽에다가 밀어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좋아할 거고 이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그 힘을 실어주면 그 수렴청정도 해드리겠다. 이때는 제일 권신이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맺어줬는데 묘하게도 장순왕후가 일찍 죽었듯이 여기도 20살도 안 돼갖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렇지 않아도 권력이 많았는데 아예 지존의 상황까지 갈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됐죠. 그렇게 하고 이윤 씨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연산군이고 여기를 폐비시키고 요리 갔는데 이게 중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슬픈 사연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작년에는 4월부터 한 1년 동안 우리 그 문화재청의 조선왕릉 관련된 이제 또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네스코에 우리 이게 이제, 6년마다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동구릉인데 왕들 그, 저기, 능 가면 참, 참 보기 좋아요. 그 공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원 없고, 여기가 이제 선조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이고, 그 앞에 이제, 문종,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곳. 여기는, 세조인데, 세조가 있는 거는 저기, 그 남양주 쪽인가요? 그, 저기, 남양주 북쪽에, 의정부 쪽에, 여기는 정창손의, 그러니까 자기 1등 공신이죠. 그 사육신 그거 이렇게 물리치고 한 거. 그럼에도 그 집에 선사이 좋다고 하니까는 그 집 선사를 뺏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정창손의 저기는 그 선산 있는 거는 여기 그 팔당댐에서 좀 올라가면 남양주 그 하단 쪽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서원흥의 의경세자 능인데요. 참 가면 아름답고 서원흥이 생기게 된 게 의경세자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자로 죽었으니까 겉에 드러나는 거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자리를 잡아라. 내가 자고 있더라도 따지지 말고. 그래서 엉뚱한 걸 잡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직원들이 이렇게 귀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천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를 잡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양반이 자다가 그렇게 좋은 곳이냐 해서 자기가 직접 와서 확인하고 이제 여기다가 모신 거죠. 그래서 그 서원흥에 가면 어떤 그 자리로 봤을 때는 최고의 거기에서 보는 거는 두말할 것 없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참 평안하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주 그런 어떤 그 좋다라는 게 풍수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그 뒤에 애종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요쪽에는 애종, 애종이 있고 이게 이제 부인릉이죠. 항상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남자가 오른쪽이거든요. 요거는 선릉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여기 있는 곳은 선릉으로 가는 산 줄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면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줄기 전체에는 인가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죠. 기존에 있던 묘도 다 빼내요. 그런다고 해서 보상을 이렇게 특별히 주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왕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타는 건 다 없애죠. 그렇게 하고 앞에 시각적으로도 뭐 개소리 또는 닭소리가 들려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안 보였더라도 인가가 근처에 있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지금 요만큼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연산군.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쫓겨나서 그 묘도 거의 쓸 수 없었던 거를 강화도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중종한테 그래도 그제까지 왕이었는데 좀 묘라도 좀 쓸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게 방학동에 있는 연산군 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명회를 보시면 본인은 단종을 그 폐위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부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단종집하고의 인척 관계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난 자식들이 장남은 효령대군 쪽에 결혼시키고, 여기 차녀는 세종 쪽에 결혼, 완전 로얄 패밀리에요. 그 다음에 장녀는 이 당시에 제일 권세가인 신숙주의 장남하고 또 결혼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딸이 애종하고 결혼하고 네 번째 딸이 성종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런 정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의도 땅에 뭐 몇십 벤지 뭐 몇 벤지의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죽고 나서는 뭐 그렇게 완전히 험한 꼴을 당하고 이런 어떤 권력의 흐름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맛본 사람인데요. 예, 이러한 상황이 저변에 이제 깔리다 보니까 신하들 속에서는 경복궁 자리가 진짜 좋은 거냐 하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채양서이라든가 정통 풍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룹이 생기고, 황의정승이나 아니면 지금 현 정권에까지 집권층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떠한 흠결이 있더라도 그건 잔 흠결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죠. 그래서 궁궐터는 과외동, 그러니까 현대 사옥 있는 그 뒤편 쪽이 좋은 거다. 여기는 경복궁이 정열이다. 여기서 이제 주산도 북악산이 궁궐을 감싸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 북악산이 정매이고 풍수도 준수하다. 뭐 이렇게 계속 그 갑론을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풍수를 조금만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이쪽 반대파들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한 국가의 수도인데 이게 어떤 풍수로만 다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흠집이 생기게 되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왕권의 정통성이라든가 어떤 그 권위가 좀 이렇게 실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산의 기운이 없다. 우리 대학로 쪽에 있는 그게 110m로 굉장히 축 처져 있다라는 등 하면은 오른쪽에서는 그래도 해로운 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왕산이 높고 험하다. 그러면 그러면은 재성은 더 너네들이 말하는 그쪽은 좋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죠. 아무튼 어떤 그런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그냥 간명해요. 어떤 풍수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품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리를 항상 좋고 편안한 자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이쪽이 편안하죠. 남산에서 본 사진인데 이쪽은 요 등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 그 자암은 쪽에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인왕산의 그 바위산이 거기를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창덕궁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왕들은 즉위는 설령 세종대왕도 즉위는 설령 여기서 했더라도 근무는 계속 창덕궁에서 하게 되고요. 많은 왕들이 대부분 다 창덕궁에서 살아요. 고종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경복궁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재위하면서 거의 경복궁 생활은 5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경운궁에서 나중에 그 폐위되다시피 강제로 해서 10년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 30년 가량을 창덕궁에 있었죠. 어떤 그 네, 여기도 보면 계속 경복궁터에 대해서 남산이 낮고 평평하다 이렇게 하면 이쪽 남산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어떤 형식으로든 좋다 이쪽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데, 이거는 이제 일제 때 사진 보시면 이제 뭐 나무도 다 잘라내고 이때는 연료가 없으니까 다 잘라낸 거죠. 어떤 형식으로 보든 이쪽이 중앙이고 이쪽은 험한 거에 이렇게 부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온한 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북서 쪽이 터져 있어 가지고 북서풍으로부터 취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데 그걸 풍수로만 어떤 큰 국가의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을 그 잣대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있는 거고 이러한 속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포위됐거나 했을 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왕이 어떤 피난하는 거, 경호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요 일제 때라면 이제 해방 이후가 되겠죠. 이제 미군이 찍은 건데요. 이쪽이 그 저기 낙산 대학로 쪽입니다. 왠지 이제 그냥 다 좀 그 파헤쳐져 있죠. 여기가 종묘고요. 남산도 막 이렇게 다 파헤쳐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근세에 있는 이렇게 해서 요 자락에 청와대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북한산에서 온 것이 이 보현봉으로 이어져 와서 이게 보현봉 이렇게 쭉 와서 요 자락이 그 요 백악산으로 오고 요 줄기가 다시 응봉으로 해서 요렇게 창덕궁 종묘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요게 종로 삼각 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쭉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온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산줄기 따라서 기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는 거고, 이 질서는
궁극적으로는 백두대간, 그러니까 백두산에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창덕궁하고 종묘 사이에 이거는 조선시대의 왕실의 어떤 마지막 끈에 해당되는 거죠. 조상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로. 그래서 율곡로를 만든다는 구실로 거기를 길을 내면서 완전히 절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뷰에서 봤을 때 이제 요 북악산 쪽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지금 다 이렇게 돌 수 있죠. 여기 숙정무이나 이런 데서 그 신분증 보이고 저기 청와대 뒤쪽에 그 자암문 쪽에서 또 신분증 한번 보이고 거꾸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뭐 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다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경복궁에서 보시면 왜 풍수적으로 얘기가 나왔냐면 경복궁이 보고 있는 거가 잘 보시면 여기 관악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산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풍수인들이 자꾸 이 남산이 자기 위치도 있지도 않고 모양이 나를 보고 있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불처럼 불뚝불뚝하니까 이걸 화산이라고 해서 이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남대문 앞에 현판을 세로로 세운다거나 그 경복궁 앞에 해치가 불을 끈다라거나 이렇게 어떤 민간적인 그런 바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오히려 요 뷰가 내 앞에 있게 보이는 것은 창덕궁 쪽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에 가시면 참 편안해요. 그래서 창덕궁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좀 위쪽으로는 그 사육신의 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연산군도 거기 있다가 저게 꼭 광해군 뭐 영정조며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서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그 남산에 보면 옛날 식물원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여기 보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남산 꼭대기가 있고 요 밑에가 서울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국사당,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때가 되면 그 다음 비가 안 오면 그래서 그 기우제도 지내고 너무 가물면 기청제도 지내고 이러한 행사를 했던 국가기관인데 이러한 기관을 일제가 가만 안 놔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싹 쳐버리고 자기네 그 신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반감이 막 생길 거잖아요. 대신 너네가 이 국사당 이거 옮겨서 너네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건 우리가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인왕산 옆에 요 옆줄기에 요 바위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쪽에 무속인들도 되게 많고 한데 한번 사직단에서 옆으로 좀 가시면 나와요. 이거 완전 돌산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거는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아주 지금 가시더라도 되게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 기원하고 뭐 애 낳을 때도 오고 뭐 이렇게 되게 그 아주 독특하게 생겨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이 그 국사당 요 건물이 있는데 이건 국가기관은 아닌데 제법 그래도 오래돼서 옆에 현판이 있듯이 그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렇지만 국가기관은 아니고 그래서 이 일대 보면은 그 무속인들 사찰도 무속 사찰이 많고 그런 게 쭉 깔려 있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좀 골머리 앓는 게 무속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음식도 많고 하니까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들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개들이 이쪽에 많다 보니까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뉴스에도 가끔 나왔던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비둘기는 새들도 되게 많고요. 뭐 엄청나게 음식이 많으니까요. 얘네들은 거의 뭐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여기저기 아주 버려주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다 비만일걸요? 그렇고 저기 이 당시에 이제 경복궁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듯이 뭐 이렇게 됐고 아까 요 동십자각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유가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탐을 이렇게 밀었어요, 이놈들이. 그, 저기, 일본 애들이. 여기 진해 헌병 부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밀고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경복궁 옆구리에 가면 얘가 쟤는 뭐지 한 거가 뭐지가 아니고 요거의 요 끝부분이에요. 왼쪽에 있었던 거는 왜 없어졌냐면 요놈이 조선 총독이 이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 출근길에 이게 걸린다고 하고 전차가 이렇게 가는데 걸린다고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선 신궁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컸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 조선 신궁이 하나 있다라고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통틀어서 이보다 큰 구조물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이 넓이하며 지금 요 위에는 대학교 캠퍼스만큼에 해당되는 엄청난 구조물들이 있었고 일본 신전이 있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일본을 나타내는 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없애했지만 요 계단만큼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밑에가 완전 서울역도 있고 다 보일 정도로 이게 지금 그 유경 그 빌딩 큰 거 있고 여기 식물원 있었 그런 자리가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있었고 요 엄청난 길을 만들어서 누구든 여기 와서 보면은 숙연해지게 만들고 왜소해지게 만들고 일본을 받들게 만드는 엄청난 그 베이스로서의 요걸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궁궐 쪽을 보면은 앞에 조선 총독부 엄청나게 큰 걸 해가지고 궁궐도 안 보이게 만들고 야금야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가 저 힐튼, 하얏튼가 여기 있고, 요 지금도 보면 요 밑에 남대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인데 요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없애했는데 요렇게 가는 요 길.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딱 보면 이렇게 맞아가죠. 그래서 길의 일부는 지금도 남아있고, 일부는 이제 없어지고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장엄하죠. 다름으로. 이렇게 지금 남대문 쪽까지 이렇게 쭉 갈 정도니까 이 서울 전 지역, 전국 전 지역에서 완전 얘가 주는 어떤 그러한 임팩트, 어떤 그 대단한 거였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좋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 건지 우리 교육의 어떤 현장 속에서는 드러내놓고 있지는 이제 지금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네가 전성기 때 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제강점기 때 신궁을 세우기 위해 훼손된 채 100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한양도성의 일부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성현 기자입니다. 남산 자락에서 또 끊겼던 한양도성의 성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땅속에 묻힌 지 100여 년 만입니다. 지하 3m 지점에 길이 94.1m, 최대 높이 2.6m의 성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처음 축조됐을 때의 모습에서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생생한 모습을 다시 파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눈을 의심케 합니다. 특히 성곽을 처음 쌓기 시작한 태조 때부터 세종과 숙종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수한 조선시대 성곽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구간은 1910년대 일본인들이 한양공원과 조선신궁을 짓기 위해 훼손한 구간의 일부로 3m에 가까운 성곽 상부와 여장 1.5m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 과정에선 기와 조각과 외사기 등 다양한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이번 발굴은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도성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학술적 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6km, 현존하는 수도 성곽 중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오래된 한양도성을 지켜내는 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이 신궁에 대한 것도 아마 그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 유명하죠. 오녀산성이면서 그 단동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갈 때 그 길목 쪽에 있는 건데, 가서 보면 참 독특하게 이렇게 생겨있어요. 뭐 이런 자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구도 진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오녀산성인데 아쉽게도 북한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남산 꼭대기 쪽이고, 여기는 어디냐면 인왕산이 있고 안산으로 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요런 식으로 이어져서 이게 연대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연대의 주산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하류는 그쪽으로 이제 그 저기 경복궁을 그쪽에 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이 무학재나 이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곳이죠. 고래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유정하지 못하고 어떤 그 험한 산골들이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 서울 이렇게 돌다 보면 좋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뭐 이왕 선생 집터, 뭐 맹사성 집터 이런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는 전혀 없죠. 이런 걸로 해도 이제 간접적으로도 좀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바로 건너편이 이제 그 경복궁이 있는 거고, 인왕산 이렇게 있고요. 완전 돌산이죠. 안쪽에서 보더라도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더라도 이거는 중국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 시간에 조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이 내부 그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정적으로 편안하다는 느낌을 안 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의 어떤 주거 속에서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돌다가 오는데, 아무리 사람이 잘 살아도 365일 똑같이 사는 거고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건데, 한 끼를 먹어도 주어진 식사량인 거고, 그것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어떤 화목하고 내 자리가 좋았을 때 밥도 반찬 하나에 또 맛있는 거지, 이런 행복하고 불행 이런 어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내가 아파트가 내 1인당 6에서 7평 정도면 괜찮은 거고, 사람은 양이고 집은 음인데, 음이 과도하게 크게 되면 음양조화가 틀어져서라도 나한테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은 돈 있으면 마냥 큰 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뷰에서 보면 저 사람은 가진 걸로 사서 고생하는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좀 다른 뷰에서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이 경복궁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어요. 왕들 역시 그런 가진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경복궁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비유되는지는 이제 창덕궁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창덕궁은 요거의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찾는다고요. 요거는 그냥 경복궁에서 매우 많은 화재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요.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언제를 기점으로, 그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났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다 없어지죠. 서울에 있는 모든 궁궐이 다 없어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다 세웠는데 경복궁만 안 세웠던 것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일본의 자기 토목사업이 경복궁 중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뷰에서 본 경복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셨을 때 보고 있는 건물들이 실체가 경해루, 근정전, 그 뒤에 막 침전 있는 거 다 지금 가짜고요.
여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셨을 때 경복궁의 실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건축문 동쪽문은 있는데 서쪽문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새로 지금 가시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100% 다 짜가라는 거죠. 지금 광화문도 100% 다 짜가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많은 정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짜임새 있는 경복궁이었는데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건 이제 종합평가예요. 경복궁 그러면 어떤 땅에 있는 건가? 그래서 북악산은 경복궁을 외면하고 있다. 이거는 반대파 찬성파를 떠나서 그것까지 인정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북악산이면 경복궁의 뒤에 바로 주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감싸고 있지 않는 거, 이건 인정하겠다. 낙산. 즉 인왕산 쪽에 좌욱 불균형인 거 이거 인정하겠다. 왜냐면 인왕산은 돌산이면서 338m인데 이거 110m 정도니까 매우 불균형하죠. 그다음에 인왕산은 자암문 근처가 하얗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 계곡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서풍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남산은 너무 좌측에 있어서 안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죠. 관악산은 마치 불처럼 불뚝불뚝 있다. 이거 인정한다. 물길은 경복궁을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하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감싸고 돌아줘야 되는데 얘가 스타트하는 쪽이 저 동아일보 쪽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니까는 경복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길도 좀 허약한 거 인정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종합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제 때 지금 요런 정도까지가, 뒤에 보면 다 벚꽃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망한 상태에서의 전경이에요. 이거는 일제 그 총독부 박물관도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경복궁은 지금 시간이 요 조금 앞에만 하고, 또 지난번처럼 안 혼날라면 조금만, 배치 원리를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어떤 배치로 되어 있는가?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복궁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가셨을 때 이렇게 세로축하고 경회를 놓고 이렇게 가로축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면 좀 간단하게 눈에 들어요. 그 중앙은 어디냐면 왕과 왕비의 침실이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근무하러 오는 거고 왕비각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뒤에 왕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 정전은 의례의 공간이에요. 어떤 가례 행사를 한다거나 사신을 이렇게 접대한다거나 이런 어떤 국가의 큰 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그러니까 초하루 쪽하고 보름 쪽에 이렇게 공식 조회를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배치 원리는 이제 근정전에서 교태전까지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근정전 여기가 사정전, 그러니까 근무 공간, 강령전, 왕의 침실, 교태전, 왕비의 침실, 요거가 메인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삼신오제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에서 온 어떤 그 또 다른 세계관을 이 속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 배치가 어떤 식으로 풀어놨냐면요.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삼신할머니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우호적인 어떤 힘을 가진 어떤 대상. 그래서 신선사상인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만물 창조를 한 어떤 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북내산이나 방장산이나 영주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대단한 산 속에 이렇게 사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에 보면 경해로도 삼신 사상에 맞추어서 만들고,
광안루도 그렇고, 그래서 광안루 같은 경우도 그 섬도 세 개 있고 한데 거기 이름들도 다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안압지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복궁은 원래 유교 건물이다 보니까 삼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세 개의 섬을 두는 정도로 해서 풀었어요. 여기에 이제 큰 정각이 있고 여기에 만세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배 띄워서 뭐 만들어 놓고 광해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흥청망청 했다고 하죠. 요게 현재 그 경해로 모습이죠. 요 섬 두 개. 광안루도 역시 똑같은 그런 세계관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안압지도 요 섬 세 개가 있으면서 여기에 어떤 그런 기와 요초도 심어 놓고, 뭐, 그 특이한 동물들 이렇게 놓고, 그래서 태자가 여기에서 이제 제2의 어떤 국가의 지존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곳인데, 일본에서, 여기가 이제 반월성이죠. 이쪽 바로 요 앞이.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런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신라는 지나갔지만 어떤 이런 믿음과 이쪽 땅에 대한 믿음, 내지는 어떤 자기 지역사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너네한테 그런 게 어디 있니 하면서 여기에 도로로 잘라버리고 뒤쪽은 철길로 이렇게 잘라버려서 완전히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게 해요. 그리고 요거에 바로 건너편 쪽에 보면 한 2, 3km 앞에 보면 선덕여왕 그 능이 있거든요. 그 앞에 사천왕 사지라고 그 당나라의 어떤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호국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성스러운 곳인데 그 앞쪽을 철길로 끊고 요 뒤쪽을 또 거기도 도로로 끊고 아주 무자비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되죠. 나중에 안압지 한번 가보시면 그런 어떤 철과 지금도 여기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시면서. 그리고 삼신 오제는 그럼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건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떤 전지전능하신 어떤 우리식의 형태의 이제 신들인 거죠. 삼신도 마찬가지지만 오제도 조물주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 아니면 우리 오행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청룡기, 백호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 왕이 행차할 때도 역시 보면 이 깃발들이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왕이 이렇게 가는 거에는 아무튼 제일 앞에 가는 건 그거죠. 향 같은 게 가면서 가마 하나가 별도로 가면서 중국에서 받은 왕 임명장이 별도의 가마로 또 가고 뭐 이렇게 길게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가마가 가고 거기에는 이런 삼신오제 뭐 이런 어떤 깃발들이 가는데 이건 정조 때 갈 때 자기의 가마에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눈물이 나는데요. 정조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는 정조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 뒤에 엄마의 가마가 있고 그 뒤에 말 한 마리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정조가 의전상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가마를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엄마 앞에 갈 수 있냐 해서 엄마를 먼저 앞에 가시게 하고 자기가 뒤에 말 타고 따라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보면 정조의 그 어떤 윤건능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그 기록들 보면 굉장히 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주 그 감동시키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복궁에서도 그 수문장 교대식 할 때 이런 깃발들 보시면서도 이런 오행 삼신, 그러니까 어떤 좋다라고 하는 기의 속에 지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믿음들을 의식 행위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광화문 들어갈 때 천장 보시면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있다고요. 앞에 전주장,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영추문, 가을을 맞아들이는 어떤 문이다. 이게 이제 서쪽문인데 이쪽에는 오른쪽이니까 백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요 위에 보면 큰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백호 두 마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청와대 바로 앞에 위에 보면 북현무, 그러니까는 그 큰 그 거북이 두 마리.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양만 상징으로도 아 이게 기능이 뭐고 향이 어떤 쪽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 청와대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사진 찍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배치 삼신호제 배치 원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요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